CEO 통합 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절대 명품 PPO 샤론 로즈마스터 한경화입니다. 네, 먼저 사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얍.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무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글로벌 통역을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니엘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중국 대만 고지연 국장님,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결단 스피치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충주탑 소속이시죠. 이상희 사장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상희 사장님. 예, 충주탑센터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뭐 공무원 생활도 조금 했었고 많은 시간을 증권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충주에서 동서증권, 현대증권에서 한 7년 반 정도 지점장 생활을 하고 월급쟁이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 애터미 사업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4년 전에 우리 충주 탑센터의 김주경 센터장이 먼저 저한테 같이 한번 애터미 사업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주경 팀장님이 두고 봐라, 너는 나랑 같이 사업을 할 거다 이러던 와중에 그 박영찬 본부장님이 충주에 한번 후원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그 김주경 팀장이 불러서 그 박영찬 본부장님의 후원을 들으면서 마침 또 박영찬 본부장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시고 같이 금융회사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후배님 저를 믿고 한번 함께 해보자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는 뭐 또렷하고 선명한 꿈을 갖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고 살아왔는데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본 결과 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 요즘에도 특별히 더 느끼는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라는 그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한 8할 정도가 제일 메리트로 느끼는 부분이 연금성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군인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교원이 될 수도 교사가 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연금성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통해서 받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인연금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애터미 사업의 첫 성공의 첫 단계로 오토 판매사를 하게 되면 월 200만 원의 고정적인 연금성 소득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얼마를 불입을 해서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최소한 20년 동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월 700만 원의 개인연금을 5년 동안 불입하면 4억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씩 20년을 받는다 그러면 4억 8천 정도를 받게 되는 그런 개인연금의 성격으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저는 5년 안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본부장 직급의 월천댁 월천남이 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5년 후에 최소한 월 1천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역산을 해보면 월 3,500만 원의 개인연금을 내가 넣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일을 하다 보면 거절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뭐 비난도 받게 됩니다. 솔직히 그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그럼에도 돌아서면서 내가 지금 3,500만 원 이번 달 3,500만 원 개인연금 불입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안에 본부장을 목표로 내년 1월 달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는 연금성 소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제가 월 3,500만 원씩 개인연금을 불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매진을 해서 꼭 성공하는 사업자로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1월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 꼭 하시고요. 연금성 소득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서초탑의 박종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그리고 그 서울의 중심 서초탑센터 소속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박종삼이라고 합니다. 박영찬 본부장님께서 주관하시는 애터미 글로벌 온라인 줌 미팅에 처음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로벌 회원님들을 만나뵙게 되니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20대 초반부터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약 33년간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서 직업군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전인 2018년도에 공군 대령으로 정년퇴임을 하였고요. 현재는 대학교로 이직을 해서 항공운항 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및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의 고교동창 친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되었고 초기에는 사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 나의 건강관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소비자로서 해모힘 그리고 소팔메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먹기만 하다가 보니 그 효능이 너무 좋아서 그 효능에 감동을 받아서 사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쭉 알아보다 보니 이 사업을 한 2, 3년 정도만 열심히 해도 제가 그동안 한 30년, 35년 가까이 직업군인으로 봉사한 후에 지금 지급받고 있는 군인연금 이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확실히 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한 지는 약 1년 6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노년에 확실한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고요. 지금 출가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 두 자녀 그리고 그들로부터 탄생된 손주들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히 도움을 마음껏 줄 수 있는 부자 할배, 영어로 리치 굿 가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리치 굿 가이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적으로 불우한 저소득층 노인, 즉 일명 하루 노인이라고들 하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하고 그렇지만 충분히 안락하고 넉절이한 사회복지형 실버타운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달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꿈을 달성한 나의 그 미래의 모습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그리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제가 한 1년 반여 해보니까 확실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중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성공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 또한 이런 굳은 믿음 속에 한 계단 한 계단 전진하고 있고 내년 봄에
샤론 도전 마스터 승급 도전을 목표로 열심히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사장님과 함께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임페럴 마스터 달성 시까지 쭉 함께 전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스피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단 스피치 다 오셨습니다. 네, 꼭 부자 할배 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민간기를 조종할 때 여행을 좀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은 사업 진행 활동에 대해서 두 분 모실 텐데요. 첫 번째로 서초탑의 박은철 사장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실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초탑 이준섭 본부장님 산하 12월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은철입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 죽전에서 테라피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생업이 위협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더 이상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동종업계 춘하 원장님으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소개받고 우리 든든한 스폰서이신 박규경 국장님의 마케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보고 스쳐 지나가던 그런 애터미가 아니더군요. 2019년 12월 24일 성탄절 이후에 선물과 같은 야자물 오픈으로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토종기업 글로벌 애터미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은 분명 불편한 요소들도 있지만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 스폰서인들의 글로벌 사업의 노하우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장일환 본부장님, 그리고 박영찬 본부장님, 이준섭 본부장님, 박영윤 국장님의 진심어린 후원을 통하여 중국 사업을 차근차근 성장시켜 나갈까 합니다. 서초탑 센터장님이신 이준섭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21년 12월을 지나고 있는 지금 2022년 3월 그리고 7월 2022년 12월에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7월 저희 스폰서이신 박영영 국장님이 본부장님 도전하시는 그때 저도 국장 도전을 해볼까 야심찬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본인의 성장을 이끌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030년에나 일어날 일들이 2021년에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1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정말 철저한 자기개발을 통해서 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 적응해 나가고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하여서 또 꿈과 비전을 펼쳐나간다면 분명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겠지요. 2022년은 저에게 특별한 해일 것 같습니다. Next 10 years. 잃어버린 10년, 미리 찾아온 1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를 준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스폰서님들의 애정과 진심이 담긴 열정적인 후원과 파트너님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견고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깊이 있고 성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크기가 성장의 크기라고 하죠. 현재 딸은 판매사, 아버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동시에 도전하고 있는 부녀 사업가의 모습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분당탑 소속 김영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분당탑 소속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영림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장혜성 국장님과 박문선 국장님이십니다. 2019년 9월에 보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한테는 지인을 통해서 애터미란 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폰서님의 초대로 참석한 원데이 세미나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저는 어릴 적에 꾸었던 무자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부업이란 핑계를 대고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면 상담을 계속해야 했던 저는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저는 2020년 3월에 애터미를 겸업으로 시작했고 현재 전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스피치 이제 사업 진행 활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 팀은 매주 월요일 이제 스케줄을 정비하고 133 실천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은 이제 제품 데이를 홈샵으로 이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와의 소통 그리고 이제 스폰서와의 이제 상담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이제 파트너분들 보면은 누구나 이제 각자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척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장님은 제품 전달을 잘 하시는데 또 이제 어떤 사장님은 문을 따고 들어가는 용기가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두 분이 같이 개척을 다니면서 문을 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은 문을 따고 제품 전달을 잘하는 분은 제품 전달을 함으로써 이제 많은 이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파트너 사들 보면은 세심하게 후속 관리 잘하는 분, 그리고 이제 133 실천하시는 분, 그리고 홈샵을 잘 활용하시는 분, 그리고 또 강의를 잘 하시는 분, 이제 각자의 장점이 되게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각자의 장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각자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초기에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때 어렵다고 좀 많이 생각하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 사업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항상 이제 소통을 하면서 혼자가 아닌 같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소통을 통해서 현재 파트너 사장님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통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많이 지금까지 이제 해오면서 보니까 소통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파트너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부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비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절대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파트너 사장님 분들과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저 또한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의 상황을 저의 스폰서님이 이제 장혜정 국장님, 박문성 국장님 아니면 장혜란 본부장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네, 저 또한 배우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 스폰서님이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의 이제 상황을 항상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후원 요청을 했을 때,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상황을 알리는 것보다는 항상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남을 가지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잘 가고 있고 성과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이제 활용하는 부분은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제 세미나라든지 ABR 코스 그리고 저희 분당탑에서 이제 진행하는 미팅 프로그램을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네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분들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저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손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기 목표는 2020년도 3월에 국장 도전입니다. 국장 도전을 선포함으로써 저의 오늘 스피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배경화면을 비전홀로 해놓으셨는데요. 꼭 국장 되셔서 그 위에 가서 승급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직급 도전 달성 스피치인데요. 지난번에 국장을 달성하신 따끈따끈한 우리 박은주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아빠까빠르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네, 애트미를 만나서 명품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 샤론나즈 마스터 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상위 스폰서는요, 우리 사랑스러운 변인성 총장님, 장혜란 본부장님이시고요. 저희 직 스폰서는 안강호 서순혜 국장님이십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어류 매장을 19년째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고객님으로부터 애트미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먹고 먹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전 제품을 이용하는 애용자가 되었고요. 지금은 전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차는 있어도 5차는 없다. 네, 저는 정말 애트미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팀장보다 국장 도전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신 분이 계실까요? 저희 석분사님하고 우리 바터너 사장님의 정말 재심 합력으로 정말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잘 도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팀장 이브 수산띠 팀장을 가셨고요. 또 중국 샤먼 우리 센터장이 우리 박강일, 황민나 팀장님께서 또 팀장 유지까지 해주셨고요. 또 한국 파트너 사장님이 팀장 가셨고 또 팀장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국장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밀어주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 우리 스폰서 사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행복한 사륜누소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그 감동 그대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팀장에서 국장 가는 길은 좀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국장에서 본부장 가는 길은 정말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애트미 사업입니다. 내년 11월 본부장 목표로 지금 더 열심히 뛰고 또 우리 라인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애트미를 해본 결과 애트미는 정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빛나는 임페리얼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고요. 이번에 제가 국장 가는 길에 우리 변인성 총장님께서 정말 많은 힘을 주셨고 우리 또 젊은 오빠 우리 안강호 국장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제가 배운 그대로 우리 파트너 사장님께 적극적으로 또 후원해 줄 거고요. 여기 오신 사장님들 정말 스폰서를 믿고 정말 따라가시면은 반드시 우리 그 정상에서 다 만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여기 다 모인 우리 사장님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정상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통 튀는 스피치 너무 잘 들었고요. 재밌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승급하셨네요. 내년 11월에 스타마스터 꼭 승급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 현재 서초탑 소속이시고요. 팀장 도전 중이십니다. 남희선 세일즈마스터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세일즈마스터 남희선입니다.
예, 저는 5년 정도 커피숍을 운영했었고요. 그 이후 육아를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던 중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저희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만족도가 높아서 자연스럽게 마트 체인지가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스폰서님들과 오프라인 및 줌 미팅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했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팀이 함께하는 사업이기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예, 지금은 비록 작은 액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앞만 보고 간다면 월 5천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작은 꿈을 갖게 되었고요. 한 번도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제가 구체적인 꿈을 꾸며 행복해하고 그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하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 중에 있습니다. 도전을 마음먹기까지 참 많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로 인해 제가 더 움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알리고 있기에 충분히 저의 도전은 성공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저 혼자가 아니고 많은 스폰서님들 그리고 PPO 사장님들이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전에 안주하지 않고 많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구축해서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함께하는 PPO 사장님들과 임페리얼이라는 마지막 노선에서 선한 부자가 되도록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상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서초탑 스폰서님들 그리고 우리 PPO 사장님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믿어주시는 것만큼 잘 따라가고 잘 이끌어서 멋진 성공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스러운 스피치였죠?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꼭 승급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스피치는 순서가 끝났고요. 다음은 리더 메시지가 있겠는데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저한테 쉽다고, 이거 하나도 안 어렵다고, 같이 잘해보자고 항상 응원하고 용기를 주셨던 우리 박영찬 스타마스터님 리더 메시지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교에서 애터미 활동 재미있게 또 신나게 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박영찬입니다. 여러분들 잘 계셨죠? 2021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사회 모두가 애터미에서 큰 성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득은 노동소득이 아니고, 우리가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그죠? 연금성 소득. 그래서 아까 우리 금융계통의 지점장 출신인 우리 이상희, 우리 사임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연금성 소득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금융계통에 있었습니다. 그 연금이라는 것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20년 이상 근무해야지 나올 수 있는 연금성 소득이고 저도 은행 출신입니다. 제가 국민연금을 계속 한 몇십 년 이렇게 불입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달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든든합니다. 매달 25일 날 국민연금에서 문자가 와요. 제가 은행 다닐 때부터 한 30년을 이렇게 저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평생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계로 보면은 소득하고 소비의 이 차이가 가장 많을 때가 정점일 때가 41세랍니다. 근데 41세를 넘으면 우리 자녀들이 크고 또 학비도 가야 되니까 소비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격차가 차차 줄어갔고 60세 되면 제로가 된답니다. 또 평균적으로요. 또 60이 넘으면 이제 적자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적자 인생을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연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국민연금을 안 부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유일한 수단이 우리 애터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돈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바로 나온다면 다 이걸 하겠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첫 달에 수입이 0원이었어요, 0원. 근데 그게 차차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대학 졸업 맞고 은행에 입행해서 대출 업무, 외환 업무 다 봤지만 결국 나중에는 주식 운용부에 있었어요. 주식 운용부는 주식을 사고 팔고 은행의 돈을 몇천억 옮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권도 사고 근데 운이 좋게도 제 능력에 상관없이 80년도의 초반에 우리 80년대 한국이 가장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성장하고 주식은 아주 폭등을 했어요. 그냥 하루 일어나면 주식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명동에서 외환행에서 주식 운용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파는 건데 업종이 계속 폭등하니까 심지어는 아마 80년대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 농촌의 농부들이 소 팔고 논 팔아서 막 주식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업종이 이제 증권회사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가니까. 저도 증권회사를 옮겨서 우리 사주도 받고 지금 콜마 비에지 같이 우리 사주를 받으면은 뭐 콜마 비에지 연구원도 50억씩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도 증권회사 가면은 이런 우리 사주를 많이 주고 또 주식이 폭등하니까 많은 시세 차이가 올랐어요. 30대 때는 저는 직장 생활을 정말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꿈이 사업이 꿈이었어요. 사업을 하려고 제가 제 발로 돈을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벌어서 나와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해보려고 했어요. 회사를 찾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운도 많이 작용해요. IF를 만났습니다. 아주 폭탄을 만났어요. 자고 일어나면 매출은 뭐 상당히 떨어지고 직원 월급도 주기가 힘들고 매장 월세도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힘들 때 네트워크가 오더라고요. 그동안 네트워크가 왔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애터미는 없었습니다. 글로벌 A사, 세계를 제패하는 A사가 왔는데 과거에도 왔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어려우니까 들려서 글로벌 A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업하는 분들 신뢰가 쌓이니까 또 이게 신뢰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이라서 바이너리 너무 쉽죠. 두 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는 브레이크 어휘라서 여러 줄을 해야 돼요. 여섯 줄을 하면 성장자라고 해서 수입도 되고 어마어마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여섯 줄을 해서 일단 성공이다 배열에 섰고 여덟 줄까지 하는 동안에 그때 그 회사가 성장을 멈추더라고요. 네트워크는 성장이 멈추면 힘들어요. 잠깐만요. 성장이 멈추니까 저는 됐지만 우리 파트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는 이론이다 생각해서 그만뒀습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네트워크를 했던가 아니면 자기 친척 중에서 이 사업을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 날릴 겁니다, 전부 다.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해요? 틀리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다시는 내 인생에서 네트워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뒤를 돌아보니까 희망이 없었어요. 제가 직장도 그만뒀지, 사업도 IF 만나서 힘들었지, 글로벌 예사도 그만뒀지,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 회장님도 한번 많이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회장님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이 시각에 저와 같이 20년 전에 저희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애터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20년 전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없었어요. 애터미는 태동도 안 했습니다. 그죠? 저는 제 그 글로벌 A사의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부동산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부동산을 사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정말 10년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배신을 쳤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간절하죠. 우리 자녀들은 크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돈 들어갈 때는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적자 인생인데 못해요. 그래서 오직 부동산에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했어요. 그랬더니만 10년 되니까 부동산이 좀 호황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잃은 돈을 다 반가하고 여유를 찾을 때 저는 노동수입이잖아요. 그죠? 평생을 이렇게 작은 사무실에서 있고 은행하고 증권에서 마찬가지죠. 출퇴근 우리가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 노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나이는 들었는데 평생 이렇게 노동수입의 노예가 된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또 앞으로 10년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 애터미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애터미가 시작하고 나서 6, 7년 만에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글로벌 A사에 큰 그룹을 형성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어요. 와서 애터미도 한 7분이 온 것 같아요. 7분. 지금은 다른 그룹에서 크게 성장한 분도 있어요. 제가 그분 만나면 너무 미안해요. 또 서로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후원해서 했을 걸. 했으면은 지금 더 큰 직급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하여튼 일단은 늦게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가 옛날에 글로벌 A사 20년 전에 제 파트너 두 분이 오셔서 지금은 스폰서가 되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일단 처음에는 소비자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생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정말 후원을 잘하셔서 애터미를 알게 되고 애터미가 가장 제가 하게 된 동기는 애터미가 제품이 싸고 좋은 것을 느꼈어요. 싸고 좋으면 무조건 유통은 됩니다. 그죠? 저도 유통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급신장한 걸 봤어요. 250억에서 지금이 얼마입니까? 2조가 넘었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은행에서 대출해줄 적에 다 심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급신장하는 거. 또 회장님의 마인드. 그죠? 회사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마음. 이런 거에 제가 감동받고 또 제가 이런 안정성과 성장성을 봤죠. 절대로 우리 애터미는 성장이 멈추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하기가 굉장히 도전하는 게 겁이 났어요. 과거에 제가 전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떠날 적에 두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더라.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그때 도전해 볼 걸. 자신이 없어하고 도전을 회피한 거죠. 현재 안주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도 좋은 이런 경치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얼마 많겠어요. 그죠? 그걸 구경 못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없어서 못 가보고 세상 떠나는 것이 후회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복이 심했잖아요. 그죠? 30대 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너무나 주식이 좋아서 뭐 삿포로 가서 스키 정도 탈 때니까 옛날에 스키는 뭐 없었어요. 80년대는 그 정도 했지만은 또 기복이 심해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서 이런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국제사업하면서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외국 여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부업으로 했어요. 해서 3년 만에 리더스 또 본부장이 되면서 수입이 월 1000 또 연 1억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소박한 꿈을 가졌었어요. 처음에는 200 정도 벌으면은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은퇴해서 이제 제가 백수니까 제가 2차는 사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면서 우리 애터미 사업이 정말 아주 큰 사명을 느꼈어요. 월 1000만 원이 아니고 월 1억을 버는 사업이다. 또 연 1억을 버는 사업이 아니고 연 15억을 버는 사업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옛날에 사업을 꿈꿨잖아요. 이것을 여기 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15년 동안 정말 네트워크를 많이 읽었어요. 부동산에. 모든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죠? 15년 동안 제가 많은 투자자도 갖고 있었고 또 잘 나가는 우리 부동산 우리 동료들 다 네트워크 형성됐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것을 다 버리고 지금은 수입이 별로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몰입하기 위해서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사무실을 제가 갖고 온 사랑스러운 내 사무실을 우리 직원한테 넘기고 여기 몰입했는데 우리 코로나 금방 나버렸어요. 정말 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 애터미는 승승장구하는 바람에 수입이 안 줄고 이렇게 이제 계속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 연금성 소득이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연금성 소득이 나오는 애터미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또 지금부터 한 5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후를. 여러분들 5년은 금방 지나가요. 5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분하고 일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가 답이에요. 여러분들 5년 동안 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도 노야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할 적에는 정말 제가 금융기통 나왔지 모든 것이 갈 수 없는 이런 막바지에 배순치고 하니까 10년 동안 하니까 그 사업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노동 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터닝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5년을 생각하고 지금은 연금성 소득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20년을 근무해서 연금성을 받는데 그죠?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만 저랑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는 없어요. 투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세상은 공짜가 없어서 시간 투자는 많이 하셔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대개 한 가지래요. 그죠? 만 시간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랑 만 시간을 한번 하실 이런 계획을 잡아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고 다른데 브레이크 오일은 힘듭니다. 여러분들. 두 줄도 힘드는데 여섯 줄을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유통은 가격이 싸야 되거든요. 이 가격이 칫솔이 우리 옆에 있는 슈퍼보다 비싸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비싸요. 그런데 우리는 슈퍼보다도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승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 시간은 우리가 10시간씩 3년을 투자하시면 돼요. 또 부업자는 5시간씩 6년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업으로 하다가 저같이 전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어디를 내가 만 시간을 투자하냐? 막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사업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성장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야지 복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할 적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에이코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세요. 만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거기에. 첫 번째는 순서를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은 간단간단 아웃라인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꿈을 가지는 꿈을 한 가지, 두 가지 가지세요. 이것이 현실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지금 노트에 적으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그 인도네시아 우리 파트너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물론 보통 전업대로 한 100명씩 모이는데 지금은 다 직장 다니잖아요. 그죠? 리더들만 지금 오셨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꿈이에요. 이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가 사업하는 꿈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럼 엔도르핀이 팍팍 돋아요. 우리 그 코로나 전에 지금 여기 계신 보고조 센터장 엔젤리나 부부가 오셨어요. 오셔서 여기 센터도 구경하고 우리 본사 가셔서 우리 박항희 사장하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사진 찍고 하면서 열정을 받았어요. 저도 인도네시아 가고 가서 영업하면서 인도네시아 좋은 곳 발리도 구경하고 스와이바도 가고 좋은 곳을 다 구경을 아까 내가 죽을 적에 후회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로 우리 그 코로나 직전에 우리 엔젤리나 센터장님이 가족들을 전부 이제 우리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자기 아들, 자기 언니, 지금 팀장 계시는 수산, 이 동생들 다 오시고 했는데 코로나 딱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질 않아요. 근데 티켓을 다 사놨거든. 그리고 싸게 하려고 취소하면 환불 안 되는 걸로. 그래서 한 푼도 못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고민했거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그 항공회사에서는 규정이 있죠. 그거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마도 이게 국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줘야 된다 해갖고 돈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외국에 이런 사업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꿈인 겁니다. 저도 코로나 나면은 제가 이제 제 파트너 있는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고, 그죠? 여러 곳에 가본 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여행을 내 돈 갖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갔다 오면 피곤하기만 하고 돈 많이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이 많아요. 근데 내가 돈을 쓰더라도 외국에 가서 우리 파트너 도우면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것은 보람이에요, 보람. 인도네시아에 7시간 정도 걸려요, 비행기로. 그런데 꿈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7시간이 한 번도 이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꺾으시고 꿈이 커야지 여러분들이 작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좀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다 틀리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하셔야죠. 내가 참으셔야죠. 다음에는 목표입니다. 그죠? 목표를 여러분들 사업할 적에 목표 꼭 있어요. 다른데도. 저도 옛날에 사업할 적에 꼭 목표를 잡았어요. 매출을 한 달에 얼마 하겠다. 이래야지 직원도 월급 주고 월세 내고 광고비 내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아주 큰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주 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연 15월 벌고 이게 3대까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어느 사업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들 유재석이 70억 받는데 그보다 더 큰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분은 언젠가는 나이가 되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10배, 20배 좋은 사업입니다. 여러분 흥분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15년 동안 부동산 정말 잘 나갔어요. 한 달에 몇천만 원 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 그만두고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에 목표가 중요해요. 우리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평생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팀장 언제 가겠다. 이런 목표를 제가 잡으면은 내가 처음에는 목표를 잡았지만은 그 목표가 나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를. 내 목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가 내 몸을 움직여서 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루 목표니까 하루 목표를 에이코에 집중하세요. 에이코에. 순서대로. 가장 힘들면 에이코에 1, 2, 3, 4번을 하시고 거기에 충전될 적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상대방이 있는 사업 설명, 후원, 또 우리 소비자 구축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 설명 하지 마시고 에이코아 중에서 1, 2, 3, 4를 먼저 하시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 사업에서 성공하겠다. 더 긍정적이야 싶어요. 우리 화가 중에서 피카소하고 우리 고 화가 아시죠? 그죠? 명작을 남기셨어요. 두 분이 그림은 너무 잘 그리신 분인데 두 분이 긍정적이고 한 사람은 한 사람 부정적이었어요. 초긍정적이었어요. 피카소는. 나는 어릴 때부터 20대부터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그림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말대로 됐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정말 부자로 살았어요. 반대로 우리 고는 부정적이었어요. 내 그림이 별로다. 또 나는 부자로 못 살겠다. 나는 가난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을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 떠나고 고가 이게 그 그림에서 곁을 떠나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곁을 떠나니까 그 그림이 빛을 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초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2세 먹은 우리 그 사모님이 그죠? 크라운이 되셨는데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요? 정말 배순 치고 하시면 돼요. 간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폰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 아무도 저를 호응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전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젊었을 때 몇 년을 허비한 네트워크 때문에 특히 우리 그
집사람 이경숙 본부장, 우리 장성한 아들들이 철사 반대했어요. 철사. 그리고 나랑 같이 이렇게 지인들, 사랑한 지인들이 나를 위해서 한 명도 애터미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물건도 안 사주고 우리 누나는 절대로 물건도 안 사줬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추도적으로 했어요. 제가 5년 후 10년을 보면은 애터미가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같이 내가 도전하다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또 세계임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도구라서 주도적으로 했더니만 지금은 저랑 똑같아요. 우리 프런트들도 바로 하지 않았어요. 모 본부장은 제가 얘기하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반대가 심해서 제가 자주는 안 만났어요. 부담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했더니만 1년 6개월 돼서 비전 보더니만 비전 보면 열심히 해요. 본부장이 되셨고 또 국장 뭐 팀장들은 여러 명이에요. 최근에 4년 만에 제가 얘기해서 4년 만에 된 사람이 국장이 되고 지금 요번에 지금 팀장 유지하는 분도 정말 뭐 5, 6년 만에 비전 보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인맥이 없다 또는 나는 사람이 없다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은 1년 만에 오는 사람이 있고 5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아까 우리 피카소 같이 초긍정적으로 우리 애터미가 최고다 그죠? 그죠? 나는 어떻게 총장 갈 수 있다 또 크라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외적 자세, 내적 자세 보고 지남철같이 서서히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1년 반 있다가 와서 본부장이 되고 2년 5개월 동안 반대하다 와서 국장이 되고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 잘하셔서 초대하시고 또 STP 열심히 하시고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미팅하고 제품 내용에 등한시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미팅에 빠진 사람이 성공했나요? 여러분들 미팅에 안 나온 분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제품을 애용 안 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애터미를 몇 가지를 사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터미, 100가지 한 사람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150개 이상 사용하시는, 물론 해외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가 틀릴 수가 있는데 100가지 이상 하는 분한테 얘기했더니만 150개 이상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190개 쓰는 사람도 있고 300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50개 이상 쓰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다 국장이고 국장 유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그게 답이죠. 그죠? 여러분들 제품을 내가 먼저 많이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과에서도 쉬운 거 먼저 하세요. 1, 2, 3, 4번 책 읽고 미팅 참석하고 제품 내용하고 또 VOD 시청은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좋아요. 이 충전돼 갖고 충전되면요. 저는 한 번도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사업 설명. 가서 1, 2, 3, 4번 하시는 거예요. 가서 실내 쌓기 하고 내 얘기보다는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시는 거죠. 내가 많이 들으시면 돼요. 가서. 그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분이 어떤 상황인가 하다 보면은 저같이 옛날에 죽어도 안 한다고 이건 이론적이라 생각하고 절대로 10년 동안에 제가 한 번도 등록한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 직원이 애터미를 할 적에 제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사람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죠? 끝까지 STP에 추격하는 사람 133을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사업설명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설명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만드시고 우리 사업은 우리 그 파트너한테 많이 베푸는 사업입니다.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많이 우리가 선심을 쓰고 우리가 인심을 얻는 우리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출보다는. 우리 내년에는 여러분들 그 조직이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좋은 연금성수도 아까 금융교통 지점장도 하셨고 공군 대령도 지금 교수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금성 소득을 받으셔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뭐 지점장 출신이니까 한 150 정도 받을 거예요, 국민연금.
또 우리 재정부는 한 400 정도 받으실 거예요. 이분들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우리가 베풀고 그죠? 해서 여러분 사업이 2배, 3배, 10배까지 성장해서 우리 애터미를 석권하는 우리 탑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하기를 제가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코와 실천하는 일만 남았죠? 네, 항상 성공자분들의 강의는 들을 때마다 비전입니다. 강영찬 스타마스터님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분당탑 산하 팀장 이상 되시는 분들 줌 미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 많은 초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성공고 준비하면 준비하시고요. 참자, 품자, 사랑하자, 탑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자, 성공고 준비! 얍! 얍! 시작! 참자, 품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